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 생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왜? 그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사랑, 진선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람들이 쌓인다고 그래요. 네. 스트레스는 정말 쌓이는 겁니다. 어디에 쌓이는 겁니까? 가슴 속에. 우리의 의식, 5%의 의식에서는 스트레스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일생 동안 많이 받았던 스트레스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에서는 잊어버리는데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95%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그 옛날 그 어느 때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탁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또 스트레스 받은 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옛날 그 어느 시점에서 참 좋았던 것도 탁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또 어떻게 쌓이냐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SOD 유전자가 꺼져요. 그렇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바로 산화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SOD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니까. 그렇죠. 그 산화방지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면 결국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손상 입은 유전자들이 다 이렇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 복구가 안 되면 손상 유전자 손상이 자꾸 뭐예요? 쌓여. 쌓이면서 결국은 뭐예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가 쌓인다는 것은 무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도 쌓이지만은 사실상 내 유전자에도 그 스트레스의 결과 결국 유전자의 손상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좀 풀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내 무의식에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를 주던 기억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 뭐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활성산소가 내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켰을 때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복구가 되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이 사실은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이제 쭉 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풀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딱 정리해 봅시다. 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양쪽입니다. 그렇죠? 무의식, 우리의 마음, 무의식 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디도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무의식에 감추어진 그 아픈 기억을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변질된 것도 이것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돼. 그럼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제가 미리 말해드린 답 있잖아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데는 생명과 기본 여건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과 이런 것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네, 거기에 이것도 사랑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 결국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만 있으면 유전자의 영향을 끼친 스트레스나 내 무의식적인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 스트레스 다 같이 뭐예요? 풀리게 돼 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자,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풀 줄만 알면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스트레스,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 무의식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유전자에 쌓인 스트레스도 다 결국 뭘로 풀리는 거예요? 예? 결국 뭐예요? 생명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무의식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과 유전자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들은 다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스트레스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는 스트레스를 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해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 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의 원천은 뭡니까?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된 스트레스의 뿌리는 뭡니까?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으로 발생된 스트레스는 결국 무조건적 사랑으로 풀린다. 참 멋있잖아요. 자, 왜 조건적인 것이 스트레스일까?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좀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말은 내 말, 내가 명령을 했는데 말 잘 들으면 뭐예요? 내가 잘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 줄 거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옳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옳아. 당연해.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말 잘 듣는 놈은 상 주고 말 안 듣는 놈 뭐예요? 벌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한번 따져봅시다. 차곡차곡. 자, 첫째, 이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은 상대방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는 거요? 무슨 질 하겠다는 거라? 갑질 하겠다. 나는 갑이고 너희는 뭐요? 을이다. 그러니 내가 갑질할 때 너희들은 뭐요? 말 잘 들어야 된다. 네가 성공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려면 나 말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성경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은 갑질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네. 그래서 더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에요. 알고 보면 사랑이라고 부를 그런 가치도 없고 이기심이요. 동시에 뭐예요? 욕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의 출발점은 이기심과 욕심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섬기기를 뭐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섬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보고 상구야, 내가 너를 섬길게. 그러면 상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상구 너 나를 섬겨야 돼. 알겠어? 나를 섬기면 천국 보내줄 거고 안 섬기면 뭐? 지옥에 쳐넣을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이상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는 진심이 아니야. 그거는 알랑방구에 불과해. 내가 진심일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잘 안 섬기면 나를 저기 보낼 테니까 자연히 대상인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돼버리죠. 그렇죠? 예.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고 항상 상구 이 자식이 나를 잘 섬기고 있냐 없냐를 뭐요?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아, 나는 내 유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내 자신이 내 유전자를 어떻게 운영을 해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내 유전자를 다 알아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려도, 이 암을, 하나님께 뭐예요? 탁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게 돼 있다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즉, 배워서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기본 여건을 즐기고 있는 동안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이 나보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거를 내가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자꾸 교회가 뭐 순종하라 그래서 나 교회에서 순종해라. 네. 그 이 순종이라는 게 다 조건적인 얘기입니다. 순종하셔야죠. 이래서 순종하셔야죠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야. 절대로 하나님은 순종해. 이상구, 너 순종해야 돼. 하늘나라 진짜 가고 싶어, 너? 순종해.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틀린 거야,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순종을, 하늘나라를 담보로 해가지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앙의 방향이 확 바뀌어야 돼. 조건적 신앙으로부터 무조건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네. 아,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내 암을, 난 아직도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암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직은. 네. 근데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해합니다. 왜 그동안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돈벌이 하느라고 많이 빼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꾀심하다고 저를 치셨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우선 암부터 고쳐주세요. 이거는 무속이에요, 무속.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나, 참 슬프게도 한국교회 많은 부분이 다 그런 무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원은 여러분이 초월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자꾸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해가지고 너 혼 좀 놔서 앞으로는 알아서 잘 키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행하게도. 그건 이제 하나님을 무속 하나님으로, 무속 하나님이 아니라 무속신이죠. 무속신. 무속신은 결국 잡신입니다. 그 잡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에는 반드시 말 안 들으면 뭐를 줘요? 형벌, 벌을 줘요. 벌이란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벌이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벌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벌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벌 준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고 할 때는 완전히 뜻이 달라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사. 그러면 우리의 분노하고 하나님의 분노하고 그 성질이 같은 분노겠습니까?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분이 분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분노,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저나 여러분이 분노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상대방의 벌을 주고 싶어. 그렇죠. 심하면 상대방을 뭐요? 죽이고 싶어. 그게 벌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말 안 들으면 나를 죽이고 싶을까? 그럼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면의 분노. 또 이쪽에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면의 분노. 그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앞으로 아 이게 분노 그러면 조건적 분노밖에 모르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돼. 그런데 아니야. 그건 조건적 분노. 이쪽 반대편에는 무슨 분노가 있다? 무조건적 분노가 있다. 조건적 분노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렇죠? 그 무조건적 분노란 건 뭘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아들이 있어. 아들인데 이 자식이 참 남경필 씨가 고생이 많더구만요.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생을 꽤 해봤어요. 자, 아, 이 아들놈이 말이야.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거야. 직장도 안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그렇죠? 술이나 먹고, 마약하고. 그러니 이 애비로서는 죽을 지경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하는 놈을 하는 놈의 물 이걸 좀 도와주려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 아버지 가세요. 난 아버지랑 상관없어. 저 그거 많이 당해봤어요. 진짜 가슴이 뭐예요? 미워지죠. 상관없대.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래요. 어? 자, 그랬는데 이제 좀 이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자식이 술도 너무 많이 먹고 마약도 너무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렇잖아도 간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경화도 있고 예? 이제 이게 황달이 와가지고 복수도 차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있던 재산 다 날리고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돼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접했어. 자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뉴스타트로 데리고 와야지 속초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찾아간 거야. 서울서 서울역에 가서 보니까 있어 저기. 그래서 이제 가서 빌어서 야 아들아 너 이걸 이러다가 죽어. 이제는 아빠가 너 도와주는 거 좀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줘.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설악산에서 그 뉴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살 수 있대. 그 아빠가 비용 다 될 테니까 너 아빠 거부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야 가자. 아빠하고 같이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끌어당기고 일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싫대도요! 놓으세요, 이거! 내가 뭐 죽을 자유도 없어? 아버지 가세요! 나 아버지 딱 기억, 질색이요.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고 싶고 살리는 방법도 알아. 근데 이 아들은 그 뭐 뉴스타트 하면 뭐 그거 낫나요 그게? 뭐 풀만 먹는다고 낫나요? 그 뉴스타트 그러면 풀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뉴스타트 그러면 생명이 이게 핵심인데 풀 먹는 게 뉴스타트 아니죠. 그래서 아니야 풀만 먹이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진짜 너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손을 털쳐버려. 아빠가 어떻게 할 도리가 뭐예요? 없을 때 느끼는 아빠의 뭐예요? 안타까움. 살릴 수가 있는데 자식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살리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뭐예요? 나의 도움, 사랑을 거부할 때 이 아빠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뭐요? 애처롭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왜? 가만 놔두면 죽는데 뭘 죽여?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죽이고 싶어. 이미 죽어가는 죄인인데 뭘 죽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자식아 아빠 말 좀 들으라고. 그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느끼는 이 아빠의 뭐야 안타까운 마음을 무조건적인 분노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경우와 무조건적인 경우는 같은 동일한 단어라도 확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앞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 정말 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오해했던 것이 전부 무선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부에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들어가서 이 조건적이던 것을 무조건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형벌을 주면, 자, 제가 지금 스트레스의 뿌리는 무엇이다를 설명하려고 해요?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형벌을 주게 되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싫어도 할 수밖에 뭐요? 없는 게. 그래서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는 척 해야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위선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 신앙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위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위선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조건적은 결국은 뭐를 조장하는 거예요? 경쟁심. 그러니까 잘하는 놈은 뭐예요? 상주고 못하는 놈은 벌 주니까. 이제 누구가 더 잘하나,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경쟁심이 하면,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고, 예, 중간치기가 있고, 뭐예요? 패자가 나옵니다. 자, 패자는 어떻게 돼? 패자는 승자는 뭐예요? 우월감. 우월감에 취하고, 패자는 뭐예요? 열등감에 고통을 받아. 그러면서 이 패자는, 그러면서 이 우월감에 날뛰는 승자들은 이 열등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패자를 어떻게 해? 또?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적 사랑에서 다 파생되는 이러한, 정말 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울감 멸시를 하고, 멸시하면 뭐예요? 이쪽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결국은 이제 자괴감. 혹은 뭐예요? 자괴감 혹은 뭐예요? 절망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자식들은 뭐예요? 좋겠다. 질투. 시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들을 멸시하니까 또 뭐예요? 분노. 분노. 증오. 자, 여러분. 뭐, 얼마든지 더 있지만은, 이것만 뭉뚱거려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전부를.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는 알고 보니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온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이 스트레스의 뿌리가 다 이런 거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전부 뭉뚱그려서 뭐라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다니까. 내 유전자를 다 끄고 있다. 이거를 통틀어서 성경은 통틀어서 이거 전체를 뭐라고 부르게? 이거를 죄라고 불러요. 죄.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모욕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뭐요?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야? 내가 죄를 범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죄의 삯은 뭐예요?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조건적 사랑이고 그 조건적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낳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이길 사망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다. 즉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제가 강의를 못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하거나 말거나 간에 자, 못 떨어지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조직적으로 근본적 근원적으로 설명을 딱 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마 못 만나봤을 거예요. 이상구는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 아, 이상구 박사 보통 똑똑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틀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다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데 저처럼 말로서 이렇게 정리를 뭐예요?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애기들도 알고 있어요. 애기들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소원이도 알고 있다고, 잘 알고 있어. 소원이 몇 살이지? 5살. 5살짜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데도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래도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어. 왜 소원이도 알고 있어요? 4살짜리도 알고 있고, 3살짜리도 알고 있고, 5살짜리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얘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저처럼 뭐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막 설명은 못할지라도 아는 거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5살짜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빠가 퇴근했는데, 이야, 끝내주게 맛있는 초콜릿을 사왔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 5살짜리 아들한테 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한꺼번에 다 먹지를 못해. 아꼈다가 뭐예요? 오래오래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한쪽 귀퉁이만 탁 떼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에 자랑하러 가지고 간 거야. 크, 맛있다고 막 이제 애들한테 탁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큰 놈이, 한 12살 먹은 놈이 지나가다가 뭐야? 팍 쳐서 토끼버렸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애들이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습니다. 어린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알지만 천만에. 여러분, 어른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처럼 우는 거 봤어요? 애들은 스트레스 꽉 받으면 그래서 초콜릿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면 애들 막 스트레스가 극도에 차죠. 어떡합니까? 으아! 그러잖아요. 막, 이거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 초콜릿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면 안 돼. 그 나이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집 한 채 뺏기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야. 네. 자, 이 스트레스 풀어야 돼. 애들이 푸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애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면 풀린다는 거 알아요. 하면서 가는 데가 어디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 그래서 당연히 집안에 엄마가 있으면 뭐예요?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 아, 그 엄마가 아니 왜 그래? 근데 엄마가 무조건적 사랑을 발휘하면 금방 스트레스 풀려버려요. 근데 엄마가 조건적인 엄마들이 있어요. 이 빙신아! 끝까지 따라가서! 뭘 들고나 뺏기고 있어, 이 빙신아! 이래서. 그럼 스트레스가 더 뭐예요? 쌓여요. 그런데 엄마가 일로 와. 자, 엄마가 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걔가 너 초콜릿을 뺏어갔는데 엄마 생각에는 걔는 그런 초콜릿 먹어본 일이 없을 거야. 아마 우리는 얼마나 좋니?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어가지고 그런 맛있는 초콜릿도 사다 주고. 근데 걔네 아빠는 아마 그냥 술 먹고 집에만 오면 엄마 두드려 패고 초콜릿이란 건 뭐 구경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니? 그러니까 걔가 너무 먹고 싶었으니까 아마 네가 초콜릿 가지고 있는 그걸 참지를 못하고 뺏어서 갔을 거야. 우리는 아빠가 있잖니. 우리는 아빠가 또 초콜릿 뭐요? 또 사올 수 있잖냐. 아, 엄마가 나중에 전화해서 아빠 보고 초콜릿 퇴근하고 사오라 그러게. 진짜지? 그러면 다 풀렸어 안 풀렸어? 싹 풀리는 거예요. 네? 모든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무조건적 사랑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모르는 사이에 풀려버려요. 모르는 사이에 이 무의식도 깨끗해지고 여러분 유전자도 어떻게 회복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그거를 우리가 아 하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 무의식과 유전자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어지면서 유전자는 회복되고 무의식도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술로 풀라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 술 먹고 났더니 스트레스 확 풀렸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뭐요? 풀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술이 스트레스 풀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술 먹었는데 스트레스 풀리죠? 좀 수상한데. 그게 술이 술 먹고 스트레스를 풀렸다. 그 말 맞아.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렸어. 술 먹고. 그런데 술이 풀어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풀어지려면 뭐 때문에 풀어져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자,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보고하도록 해. 그래서 막 열심히 지난 한 달 동안 막, 짜가지고 이제, 과장님한테 올렸어. 오니까 과장님한테 보더니, 한 달 동안 한 게 이거야? 야, 임마, 이거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자기는 정성껏 했는데. 열 받아, 안 받아? 그냥 그 자리에서 사표 탁 던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러고 봐야 뭐요? 굶어.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쌓여 안 쌓여? 그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 야, 너 오늘 밤에 나하고 한잔 하자. 내가 살게. 그러면 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뭐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 알면서도 또 모르고 있고. 이제 친구가, 야,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정말 곤란할 것 같아. 야, 한번 어떻게 해봐. 나는 꼭 오늘 저녁에 한잔 해야 되겠어. 나 스트레스 꽉 찼어. 그 친구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오늘 오후에 다시 전화해 줄게. 그리고 기다렸어. 아, 기다렸는데 오후 4시쯤 돼서 전화 와서, 야, 그 회의 모레로 연기해서 오늘 저녁 만나서 한잔 하자. 그러면 야, 고맙다. 자기를 위해서 뭐요? 그렇게 배려한 것이 고마운 순간에 스트레스 날아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나서 한잔하면서 과장 욕 좀 하고, 친구가 이제 또 위로하고, 그거 받고 집에 들어갈 때는 기분 좋고 스트레스 확 풀렸어요. 그러니까 술이 풀어준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나와 술을 함께 먹어주고 나를 위로하는 친구의 사랑 때문에 풀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기가 뭐예요?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모든 스트레스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풀린다. 이제 확실하죠? 예. 이제 앞으로 스트레스를 꼭 그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박사님, 성경에는 하나님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락한다면서요? 그래서 11조를 잘 바치면 복 주고 안 바치면 뭐예요? 복 안 준다며요? 그거 조건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라는 말입니까? 조건적인데. 아,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네, 정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십일조를 내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한 거를 우리는 뭐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조건적으로 뭐예요, 안 뭐예요? 이런 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게 진짜로 조건적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지. 자,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말라기라 그래요. 끄트머리에 있다고. 그게 끄트머리에 있어서 말라기가 아니고 이 말라기를 쓴 선지자 이름이 말라입니다. 3장에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거창한 말입니다. 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소유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뭐를 소유했다고? 온 우주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야,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는데 시작부터 거창해요, 안 해요?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하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갑자기 째째해집니다. 째째해요, 안 해요? 거창하게,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소유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인데, 그런 거창한 하나님이라면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내려고 그러지 말아야죠. 뭐라 그래야 돼? 너희들이 번 거는 뭐요? 너희들이 다 써라.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뭐? 나한테 오면 내가 얼마든지 더 주겠다고. 그래야 거창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지. 무슨 만군의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 수입에 뭐요? 10분의 1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 내놓으라는 이유도 보면 웃겨요. 이 하늘나라 창고에 양식이 없다.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너희들이 날 좀 뭐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아, 그럼 무슨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아야 안 맞아요? 앞뒤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엄숙하게 하는 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도 아주 아주 침이 딱 뛰고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것을 코미디라고 그럽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뭐예요? 코미디야. 코미디야. 여러분, 하나님이 코미디 할까 안 할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뭐같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어린애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웃겨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코미디 하시는 분이라고. 코미디 한다 그러면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우리 한국식은 하나님이 너무 권위적이야. 그렇죠? 권위주의적인 분이 코미디 하면 권위가 떨어진다. 그럴 리가 없다. 그거는, 그런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한테는 안 어울리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배우고부터 우리 저 소원이 같은 꼬맹이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밀하게.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것도 일종의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웃어. 그러면 이것들이 차진해서 절을 해요. 안 그러면 뭐예요? 엄마가 옆에 서서 뭐라 그래? 이제 박사님은 어, 몇 살이니? 딱 이래서 하면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래? 성원이 배꼽 인사해야지, 해야지. 싫어. 박사님이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형식적, 위선적. 그렇죠? 인사 안 하면 이놈 할 거야 이래 싸면서. 그렇죠. 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창고가 있을 리도 없고, 더군다나 그 창고에 양식 떨어졌다는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면 가능하면 뭐예요? 웃기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미팅이라는 걸 자주 했어요. 미팅. 미팅이 뭔지 아세요? 예. 그때 이제 이화대학하고 미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팅 하면 짝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 잘 뽑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해 가야 돼. 미팅 할 때 이 쪽지 같은 거 그 칸링구. 그래서 웃기는 얘기들을 써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 웃겨줘야 되는데 그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가요. 가는데 아 이거 제비가 잘못 뽑혀가지고 호박이 걸리면 준비해갔던 거 써먹어 안 써먹어? 안 써먹습니다. 그냥 천장 보고 바닥 보고 하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끝이야. 그렇죠. 그런데 마침 뭐예요? 지금 이제 이쁜 여학생 한 남은 준비해온 레파토리를 써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그 나이에는 여학생이 웃어주는 게 남자들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요? 어쨌든 웃겨주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 10분의 1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뭐요?
나를 시험해 보. 이 시험해 보라는 것도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너희 주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지 말지니라. 인간이 시험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시험해 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탁 때려놓고 그리고 이거는 참 멋있는 코미디다. 자, 그러면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십일조를 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뭐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뒤집다 주겠다. 그러면 조건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각한 얘기, 어조로 얘기했으면 이거는 철저히 조건적이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사랑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코미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상구 박사님 막 하나님 성경을 코미디라 그러고 가만 들어보니까 십일조 내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렇게 덜컥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하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아무리 뭐 권위가 있다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가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때는 이렇게 되면 성령이 탁 바른 대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우리 손자가 4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에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아빠가 손자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물론이지 좋다.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다가 탁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이 다 거의 끝날 때 좀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는데 그날 입금된 게 현금이 3,000불이 들어갔다. 현금. 100불짜리 30장 딱 해가지고 대개 이제 보험회사에서 수표로 날라오고 개인 수표를 지불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반지 어떤 환자가 현금으로 돈을 가져왔어. 그런데 그거를 은행에 입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고 이제 우리 손자하고 드라이브를 나간 거야. 이제 드라이브 시작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아주 심각한 부탁이 하나 있대요. 무슨 무슨 부탁인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 당시에 우리 딸이 큰 뉴스타트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건강식이 아닌 거는 손자한테 잘 안 먹였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스크림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사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엄마가 지난 두 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안 사줬대. 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감기가 걸리고 뭐 그래서 안 사줬을 것 같은데 아빠 나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사주니까 할아버지가 좀 사줄 수 없냐? 그래서 건강식 아닌 거 알지만은 지난 두 달 동안 아이스크림 못 먹으니까 먹고 싶어 죽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돼.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 할아버지 사줄게. 예.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 갔거든.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한 개 시켜가지고, 건네주고, 제가 돈을 내는데, 아, 현금이 없어. 100불짜리 그 3,000불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100불짜리를 한 장 꺼내가지고, 건네줬어. 그랬더니 그 아이스크림 집 아가씨가 98불을 거슬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보니까 이상하거든. 할아버지는 돈 한 장 줬는데 아이스크림 집 아가씨는 이걸 한참 세는 거야. 10불짜리 9장. 1불짜리 뭐요? 8장. 17장을 세는데 한참 걸리잖아. 그래서 돈을 이만큼 거슬러 받으니까 우리 손자가 보고,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 왜 할아버지는 돈 한 장 줬는데 이 자식은 100불짜리를 본 일이 없어 그때까지. 근데 그렇게 많이 많이 돈을 도로 주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100불짜리다. 아이스크림은 2불이야. 그러니까 98불을 거스른 거다. 그랬더니 자식이, 와, 그 100불이라는 게 상당히 큰 돈인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그 100불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냐. 그러면 2불씩 하면 50개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50개월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4년하고도 2개월을 먹을 수 있는 큰 돈이야, 100불짜리가. 그래서 제가, 야, 앞으로 4년을 먹을 수 있는, 어? 돈이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와, 그러면 네가 지금 4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8살 때까지는 이거 한 장이면 뭐예요? 완전히 아이스크림은 보장된다. 그랬더니, 와,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돈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 다 꺼내 보여줄 수가 있냐? 그래서 우와! 30장. 그러니까 4년 곱하기 뭐야? 3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년 곱하기 30 하면 몇 년이요? 몇 년이요? 120년이야. 그래서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는 돈. 이 자식이 막 놀래가지고,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그럼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는 돈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차도 사줄 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너는 걱정할 거 뭐예요? 없어. 그게 이제 거창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니까, 네가 번 거는 전부 뭐예요? 네가 써도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할아버지가 다 뭐예요? 대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안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I'm so proud of you, grandpa. 그래서, 마음 놓고 공부나 잘해.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거야. 두 달에 한 번 먹었는데, 처음 먹으니까.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 입 얻어먹고 싶더라고. 내가 뭐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한 건 아니요. 뭐를 먹고 싶은 거야? 요 자식이
할아버지 한번 먹어봐. 요게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내 자식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 이름이 저스틴입니다.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줄래? 조금만 먹을게. 그랬더니 할아버지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한테 좀 나눠 먹겠는데 오늘은 두 달에 이제 두 달 만에 참을 오늘은 안 되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좀 미안한지 할아버지 120년 먹을 돈 있잖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그래서 제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돈을 가지고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을 내가 사서 먹으면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하고 맛이 달라. 맛이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이 자식은 할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네. 아이스크림 똑같은데 맛은 똑같아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네 할아버지가 사 먹는 아이스크림은 그냥 아이스크림이고 네가 할아버지 한 입을 주면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네 사랑 맛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달래는 거야. 아이스크림보다 네 사랑이 먹고 싶어서 그렇단다. 그랬더니 아주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너무 아깝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할아버지 미안하대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랬어요. 자, 할아버지가 너한테 오늘 두 달 만에 한번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할아버지도 기뻐. 그러니까 주는 것도 기쁜 거야. 그렇게 보여 안 보여? 그랬더니 아 그렇게 보인대. 주는 것도 기쁘대. 기쁜 것 같대. 그러니까 너는 받아서 기쁘잖아. 그래서 줘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쁜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받는 기쁨밖에 없고 나는 뭐예요? 주는 기쁨밖에 못 누려. 그래서 우리 둘이가 지금 기쁨 한 개씩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만약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더 주면 너도 뭐예요? 주는 기쁨,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 그래서 기쁨이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 이건 이제 거절을 하기 힘들게 되었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안 기쁠 것 같아. 오늘은 안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기쁜지 안 기쁜지 시험해봐. 시험해봐 그랬더니 시험해보고 안 기쁘면 내 손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 손해보게 하겠느냐. 시험해보고 네가 만약 안 기쁘면 손해봤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하나 살 돈 더 준다. 지금 입을 딱 줄게. 네. 그랬더니 손해본을 볼 일은 뭐예요? 없다는 게 이제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아이스크림을 갖다 대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이다 조금.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 주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 교회 가능하면 11조 조금 내려고 그러잖아.
10% 달라 그러는데 뭐 세금을 떼고 주느냐, 세금 떼기 전에 내느냐 캐싸면서 가능하면 뭐요? 적게 주려고 애를 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게. 그래서 다 저기 제가 진짜 조금만 먹었어. 조금만 먹었는데 그 조금이라도 손자가 이렇게 내미는 거 주니까 맛있어 안 맛있어요? 맛있다. 땡큐. 고마워. 저스틴. 어? 그랬더니 자식이 그래. 그래서 기쁜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기쁘대. 기쁘지? 주는 거 기쁘다고. 그랬더니 기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먹.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돼. 이것이 무슨 십일조요? 이것이 두 번째가 온전한 십일조예요. 그 온전 이제는 손자가 이제 진짜 뭐예요?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는 멍석 깔아놓고 뭐예요? 이제 설득을 해서 받아 먹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손자가 주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그거 받아먹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 온전한 십일조를 받아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꿉시다. 할아버지 뭐요? 가. 머문을 열고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이 얘기가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배우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박수를 쳤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증오심도 살살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고 예, 무의식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유전자도 회복되고 그것을 힐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힐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